안녕하세요. 신현수입니다. 올해 출시된 에이수스 게이밍 노트북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죠. ROG 제피러스도 있고, 스트릭스도 있고, 터프도 있고, 터프 대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디자인의 변화, 그리고 제품의 변화가 가장 많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단연 터프 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이밍 노트북을 찾아보면 라인업도 너무 복잡하고 그 라인업 중에서 제품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제품을 하나 딱 구매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제품이 있는지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라인업에 대한 정리는 제가 조만간에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터프 대시 하면은 그냥 심플하게 말해서 터프 라인업 중에서 조금 고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급형 라인업으로 알려진 터프를 고급형으로 만들면 과연 어떠한 사양을 가질지 제품의 사양과 정확한 모델명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프대시 F15 FX517 ZM B12735KD라는 모델명을 가진 제품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7-12650H로 6개의 P코어와 4개의 E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3060을 가지고 있고 최대 TDP는 105W로 슬림형 제품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5 16기가 한 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추가 슬롯이 있어서 32기가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기본 SSD는 PCI Express 3.0 4배속을 지원하는 512기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한 개의 추가 슬롯이 있어서 스토리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강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 바로 모니터입니다. WQHD 해상도의 DCI-P3 100%로 최고 수준의 색지연율을 가지고 있고 주사율도 165Hz를 지원하는 15.6인치 모니터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가격대에서는 가장 높은 스펙의 모니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12세대 CPU를 사용하는 만큼 썬더볼트 4를 네이티브로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슬림형 바디를 가지고 있지만 배터리는 76W로 대용량을 가지고 있고 페이퍼 스펙상 무게도 2kg으로 휴대가 가능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리테일가는 174만 9천원이고요. 지금은 할인이 들어가 있어서 164만 9천원으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CPU는 12세대 i7-12650H가 장착되어 있고 그래픽카드는 RTX 3060 그리고 메모리는 DDR5 16기가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상당히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사양에 대해서는 이따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꼼꼼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올해 터프 대시 모델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제품을 봤을 때딱 드는 느낌은 별로 게이밍스럽지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하면 두껍고 무겁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 제품은 처음에 딱 잡았을 때 슬림한데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처럼 화려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깔끔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판의 경우는 샌드블렌딩 처리가 된 표면에 블랙 색상을 가지고 있고 위쪽에 조그맣게 터프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이게 짙은 회색 같은 느낌을 주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완벽한 블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색상이 달라 보여서 쉽게 질리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키보드입니다. 숫자 키패드가 들어간 풀배열의 키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제품은 숫자 키패드가 없는 10키리스 배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백라이트도 화이트로 들어와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이 상당히 좀 깔끔해진 부분이 있어요. 딱 꺼냈을 때, 이게 게이밍 제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덜 화려하다. 이렇게 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게이밍 제품들은 좀 어떤 부분에서는 유치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화려한 그런 외관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쉽게 손이 잘안 간다. 이게 너무 게이밍스러워서 이게 내가 가지고 다니기 좀 유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너무 게이밍스러워서 들고 다니기 좀 부끄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아마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좀 심플하고 깔끔해서 이게 다른 게이밍 제품보다는 조금 이제 단정하게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ASUS 게이밍 라인업에서 터프 시리즈라고 하면은 윗등급인 ROG가 있죠. ROG에 비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등급 가리기로 해서 옵션이 빠진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WQHD 해상도의 165Hz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색재현율도 DCI-P3 100%, 최고의 색재현율이라고 표현하죠. DCI-P3 100%를 그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확장 포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다채로워졌습니다. 좌측에 기본적으로 전원 포트, 유선 랜 포트가 있고, HDMI 2.0B 포트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타입C 포트가 두개 있는데, 한 개는 썬더볼트 4, 나머지 한 개는 USB 버전 3.2인데, 여기가 디스플레이 포트 1.4 버전을 지원하고요. PD 충전을 지원하는 포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버전 3.2에 USB 타입 A 포트 한 개, 3.5파이 오디오 잭한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포트도 버전 3.2를 지원하는 USB 타입 A 포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터프 시리즈라고 하면은 그냥 좀 패널도 조금 덜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도 많이 빠져 있고 이래서 그냥 가성비로 쓰는 거지 그렇게 좀 좋은 옵션을 가진 제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널도 상당히 좋고 PD 충전까지 버전 3.0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고급형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할 수 있는 제품의 조건에 포함되는 게 노트북의 무게랑 사이즈 정도였는데, 요즘은 PD 충전 가능 여부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즘은 PD 충전기들도 상당히 높은 용량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볼이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최대 140W까지 출력을 지원하는 제품인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따가 성능 테스트를 할때 같이 첨부를 할 건데, PD 충전기에 연결해서 테스트 프로그램도 같이 돌려봤는데, 출력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괜찮았어요. 이 제품의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코드가 국내 사이즈랑 안 맞아서 젠더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었고, 케이블이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는 생각보다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자, PD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좀 있죠. 시장에 많이 풀려 있는데, 이게 좀 써보면 생각보다 성능이 좀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PD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ASUS 정품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지만, 아, 요 제품도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성능을 좀 꾸준히 잘 유지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 테스트를 쭉 한번 해봐야 되겠죠. CPU부터 그래픽카드까지 쭉 했고, PD 충전도 같이 비교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시네벤치 R23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멀티코어는 11,327점, 싱글코어 1,798점을 기록했고, 이때 최고 온도는 94도로 기록했습니다. 3D마크 테스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 결과를 살펴보면, 터보 모드에서 그래픽 스코어가 21,084점, 피직스 스코어 28,626점, 컴바인 스코어 8,788점, 전체 점수 19,135점을 기록했습니다. 터보 모드에서 타임 스파이 점수는 그래픽 스코어 8,291점, CPU 스코어는 12,199점, 전체 점수는 8,709점을 기록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PD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성능도 궁금하시죠? 시네벤치 R23에서 멀티코어 점수를 보시면 9,982점, 싱글코어는 1,770점을 기록했고요. 최고 온도는 82도였습니다. PD 충전기를 연결하게 되면 화면상에서 이렇게 ON PD라고 뜨고, 아머리 크레이트에서 터보 모드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성능 모드만 작동이 가능합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먼저 보면 그래픽 스코어가 15,879점, 피직스 스코어 19,105점, 컴바인 스코어 6,222점, 전체 점수 14,053점을 기록했고, 타임 스파이 결과는 그래픽 스코어 6,007점, CPU 점수는 8,644점, 전체 점수는 6,295점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와 PD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시네벤치와 같이 CPU만 렌더링을 돌리는 상황에서는 멀티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 85%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고, 3D마크처럼 게임 플레이라는 상황에서는 그래픽카드와 CPU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죠. 이런 환경에서는 CPU 성능은 67에서 70% 정도의 성능을 뽑아내고, 그래픽 성능은 70에서 75% 정도 성능을 뽑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더프레쉬 FX517 제템 같은 경우에는 인텔 12세대 i7 12650H를 사용을 하고 있죠. CPU에 P코어가 6개, E코어가 4개를 가지고 있고 총 10개의 CPU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네벤치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성능이 조금 낮아 보이는데 3D마크의 이제 뭐 파이어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피직스 테스트가 이제 CPU 성능에 척도가 되는 부분인데 그걸 봤을 때는 또 성능이 좀 괜찮게 잘 나오는 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빅리틀 구조로 사용하는 CPU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렌더링인데 코어 개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i7-12700H랑 비교를 했을 때 CPU 코어 개수가 조금 더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게 보인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제로 P코어의 성능이 얼마나 더 높으냐에 대한 부분이 좀 좌우를 많이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 성능이 이제 3D마크에서는 조금 좋게 나오고 시네벤치에서 좀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블렌더나 이런 렌더링 프로그램을 돌려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블렌더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보면 동일한 12세대 i7-12700H와 비교를 해봐도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크릿 디어와 시노사우르 트릭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죠. 동급 CPU인 i7-12700H와 비교했을 때 렌더링 성능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코어 개수가 적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딱 이것만 가지고 CPU의 성능이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CPU 성능을 나타내는 피직스 스코어를 보시면 AMD R7-6800H보다도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CPU 성능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쭉 살펴봤는데 CPU도 높고 그래픽카드도 높고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DDR5 16GB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한 빈 슬롯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PCI Express 3.0 4배속 SSD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게 인텔 12세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PCI Express 4.0 4배속을 네이티브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장착을 할 때 4.0 4배속으로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뭐 추후에 SSD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테스트를 쭉 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게 저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게이밍도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한 디자인을 가진 스타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좀 심플한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성능이 빠지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게 단순하고 심플한 스타일의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PD 충전기 100W짜리로 제품을 쭉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성능도 잘 나오고 뭐 또 조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게이밍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터보 모드로 사용하면서 풀 성능을 다 나오게 좀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시끄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발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뭐 그거는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품을 봤을 때 이게 가격대 성능비로 보면 이 제품은 이제 더프데시는 ROG 제피러스의 하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피러스를 내가 구매하기에 조금 가격대가 부담스럽다 뭐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네스였습니다.